아, 예,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좀 그, 뭐, 제목은 일단은 고금리 경기 침체를 이기는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몇 번 오셨던 분들은 또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을 보통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 스스로도 이제 투자에 좀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법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입주권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제 그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그 자리도 마련해서 또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사실은 개요 같은 것들 말씀드려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또 뭐 이런 것들 투자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면서, 뭐 꼭 이것도 좋고, 그리고 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더 좋은 게 있으시다면 또 유사한 매물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금리가 제목에 들어가서 제가 금리를 일단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금리가 높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금도 마찬가지고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당히 7%대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자 비용이 굉장히 부담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80% 90% 대출 받아서 내 자본이 거의 없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 투자 수익률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국 금리는 지금 더 높잖아요. 네, 그리고 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앞으로도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금융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투자가 지금은 맞지 않나, 고금리 시대에는. 그래서 한번 그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내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범위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죠. 대출을 안 받고. 대출을 받게 되면 일단은 금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투자 수익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분양 대금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투자가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죠.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굉장히 잘 선별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10억 정도 투자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좋은 입지에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수익률은 항상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물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사업지 분석과 매물 분석을 굉장히 잘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사업지 중에서도 사실은 초기 단계 사업지를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의 사업이 잘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거고, 매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은 뭐 상가라던가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도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입주권이 예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고려하면은 단독 입주권 못 받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려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한참 기다려서 새 아파트가 지어져야 그때 이제 돈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묻어뒀다가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 입주하실 때 그때 이제 그 분양 대금을 납부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에 따라서는 이게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게 그 조합원 입주권을 사시면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싼 분양가로 내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에 한 빌라를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빌라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가치는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해보면은 한 1억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게 새 아파트를 싸게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웃돈이 붙어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물건을 사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아파트 84형 분양 받을 수 있는데 그 분양가를 5억에 분양 받을 수 있다. 주변에는 10억인데 라고 하면은 나중에 4억을 돈으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집은 1억밖에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대신에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으시니까 5억까지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세 차익을 누리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추가 분담금 4억을 언제 내느냐? 나중에 새 아파트 입주하실 때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4억을 추가 분담금 그 스케줄에 따라서 내시는데, 요즘 같은데 후불 조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잘 그 많지는 않은데 입주할 때 전부 다 내는 뭐 그런 형태들도 있고, 보통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자는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지금처럼 높은 때에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시던데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에도 좋겠죠. 왜냐면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뭐 1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분양대금 다 납부 안 하셔도 되니까 소액으로 가능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분양권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뭐 이미 주택을 갖고 계셔도 절세적인 측면에서 또 바람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노리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 이게 굉장히 작년에 좀 떠들썩했던 둔촌 주공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름은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청약했을 때 청약 경쟁률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입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근데 청약 경쟁률이 3대 1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미계약분이 거의 30% 40%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그 13대책이 나오면서, 13대책 이전에 이제 청약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13대책이 나오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확 축소했죠. 그래서 1년만 못 팔고 그 이후에도 팔 수 있게끔 했고, 또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 근데 이건 아직 법 개정은 안 됐어요. 그렇기는 한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 그 쭉쭉 나왔었죠. 그래서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상당히 그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1,400가구 이제 모집하는데 4만 명 정도가 이제 몰릴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다. 그 이유는 금융 비용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자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오르던 시절이고, 기존에 이제 전매 제한은 얼마였냐면 10년이었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이제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 2년을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은 이자 비용만 한 1억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부담스럽게 느끼셨는데, 13대책에서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해서 완화가 되면서 이 금융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입주 시점에 전세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